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백옥생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투자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용혜 인사드립니다. 꽉 찼네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자, 저는 오늘 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유튜브인 거는 아시죠? 유튜버인 거는 제가 29만 5천 명일 때 여기를 와서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6천 명, 그러니까 29만 6천 명이 이제 됐나요? 근데 그거를 찍을 때 저의 각오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29만 5천 명을 다시 다 버리고 다시 백옥생에서 백옥생을 그 이 역사와 또 김성령 그 선대회장님의 그 이념과 우리 회장님의 그 인재를 남긴 배옥생은 뭐를 남겼죠? 원천 기술을 남겼고 인재를 남겼고 또 22,000평이라는 예 그죠 공단을 남기셨잖아요. 이거를 정말 한 분 한 분 다시 유튜브 가족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부로 저는 산골 맛집 김선생 그 다음에 원천 기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뒤에 산골 맛집 김선생을 해도 나오지만 또 뒤에 원천 기술이 원천 기술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그랬죠. 저도 몰랐어요. 원천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고 또 원천 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지킨 기업이 우리 백옥생밖에 없다는 거에 또 놀라웠어요. 다들 그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세븐세븐세븐인가요? 그게 뭐죠? 손톱 깎게. 손톱 안 깎으시는 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깎는 분 계신가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원천 기술을 아마 푼돈 받고 팔았겠죠. 그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했다면 팔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팔았어요. 하다못해 지금 뭐도 팔았죠?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는 사람의 피와 땀이 섞인 그것도 다 팔아먹었죠, 여러분.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선대회장님은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에 팔은 거죠? 10조. 10조의 가치를 가지고 미국에 어디라 했어요? 에이본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할 때 우리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저는 뵌 적은 없지만 그걸 보고 그런 스토리를 듣고 어찌 유튜브 그 29만 5천 명의 유튜브를 제가 끌어안고 계속 돈만 더 받고 다음 달 받고 다음 달 더 올려받고 유튜브 인원수만 늘려서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생각을 버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까 뭐라 하셨죠? 저한테도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던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전달 우리 회장님이 그때그때 일주일에 한 5편 정도는 아마 최소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분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잘 모르면 원천 기술이 있는 걸 보내주고 또 마케팅을 잘 모르면 왜 롬에 대해서 모르면 롬에 대해서 보내주고 이런 거를 계속 제가 뿜어오면서 아 이거를 이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가족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뿜은 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 맞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뿜는 게 있거든요. 젊은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젊은 인재들이 와서 부자가 돼서 엉덩이 춤을 추면서 그냥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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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뿌렸고 또 하나는 우리 회장님이 지금까지도 자가운전을 하시는 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차에 그 기사 를 하시면서 또 비서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꼭 내년에는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는 회장님 안 계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죠? 선대회장님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장님이 아주 소중하고 아버지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아유 우리 나정난 회장님께서 그냥 아주 밝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운을 팍팍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좋으셨나요? 네. 네, 이제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더 기분 좋고 또 한 분 한 분 모실 때 우리 진짜 우리 그룹이 아니라도 정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매일 쓴 댓글이 있어요. 다른 말은 쓴 게 없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덕분입니다. 이 말을 지금까지 유튜브 오랫동안 하면서 댓글에 변함없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한테 아마 그 먼저 문자를 주거나 톡을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문자를 주고 모르시는 분도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 저는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저분은 정성껏 나한테 보내는데 저는 그분을 모른다고 해서 그분에게 아무 대답도 없으면 그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언젠가는 백옥생 가족이 될 것이고 저의 좋은 인연이 될 거라서 저는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좀 힘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끝에 응원합니다, 팍팍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회에서 마치겠습니다.